이번 시간에는 맹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맹자의 어떤 일생의 학문관 그리고 맹자가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맹자의 본색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 맹자가 추구했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그 마음을 극진히 하면 본성을 알 수 있으니 본성을 아는 것은 하느님을 아는 것이다. 자, 우리가 마음을 극진히 한다는 건요, 우리의 욕심과 양심으로 마음을 설명하고 이해한다면 이 내용이 쉬워집니다.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도너츠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도 항상 인간 마음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순수한 마음인 양심 자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나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에고의 마음. 에고의 마음. 이 에고의 마음을 우리가 욕심 그럽니다. 예. 이 에고라는 건 개체적 자아입니다. 남하고 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양심에서는요, 남하고 나를 가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뛰어들어서 도와야 한다는 내적 충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자리가 양심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고는 욕심만 부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심의 이 태양이 우리 에고의 어떤 마음과 만나면서 이 양심의 따뜻한 태양의 함께 공명하는 에고의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욕심과 에고는 그 부분이 미약할지언정 양심의 영역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게 됩니다. 양심에 공명하는 마음 그리고 나 스스로만 이해하는 에고의 마음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한다면요. 자,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다라고 했던 서경의 가르침 지금 그대로 제가 그려본 건데요. 우리 마음의 현재 실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맹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극진히 해봐라. 마음을 극진히 해봐라 이 얘기는요. 양심과 최대한 공명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양심에 최선을 다해봐라. 맹자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제가 따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양심에 자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이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측은지심이 정의의 마음 때문에 양심 때문에 수호지심이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 인해 이런 양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그리고 예절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남에게 겸손하고 남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이 지혜의 양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정답을 찾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찾고 싶은 것만 아니라 정답을 알아보는 눈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배운 적이 없어도요 맞다 틀렸다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류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양심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맹자는요 우리 안에 이니에지에 이 영적인 DNA가 박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 안에. 예, 불교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런 어떤 이론의 진리, 참나의 마음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유교에서는 우리의 양심 안에 본성으로서 이것들을 본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본성으로서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본성으로서 이 이니지의 본성이 우리 양심 안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항상 이 양심의 내적 충동, 양심에서 나오는 싹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싹에 충실한 이 마음 또한 양심이라고 불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 그러면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양심,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 그거는
우리 에고를 통해 구현된 양심을 보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하나인데. 측은한 마음, 사양의 마음, 잘못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난다면 이 본성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내면의 양심의 싹에 최선을 다해 공명해주고 양심의 싹을 자라게 도울 때, 극진히 할 때 무엇을 안다고 했죠? 예, 우리 본성, 우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양심에 충실했을 때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멈춥니다. 본성을 아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다. 맹자는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욕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최선을 다할 때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즉 이거를 본성을 알 수가 있고, 본성을 알고 나면 이 본성은 제가 만들었나요?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주가 심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우주의 뜻을 알 수가 있죠.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우주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마음을 그러면 잘 챙기면 어떤 마음을 챙긴다는 거죠? 양심에서 올라오는, 양심에 충분히 공명하는 그 마음이 있죠. 측은지심, 남을 나처럼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잘못된 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선명히 따지는 마음, 사양지심, 남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 남에게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요 늘 보존하고 내 마음 상에서 이 영역이, 양심의 영역이 커지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욕심이 50% 넘죠. 그럼 이분은 양심이 있긴 하지만 욕심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양심의 영역이 커져서 50%를 넘기면요, 욕심이 있지만 양심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까지도 안정을 찾고 자기 욕심을 다 이루면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자는 게 마음을 잘 챙기면, 보존하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본성을 배양할 수가 있다.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지키라는 본성의 명령을 내가 잘 따른다면 본성이 배양되는 거죠. 본성을 배양할 수 있다. 어물게서 양성이라는 말을 쓰죠. 본성을 배양할 수 있다.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본성을 배양하는 방법은 매 순간 내가 선택을 할 때 양심에 맞게 선택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성을 배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성을 배양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죠? 그 본성을 심어놓은 하느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된다. 우주의 진리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즉 내 마음의 문제지만 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주와 만나고 우주를 잘 섬기는 그런 차원까지 인간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을 둘러보지 않고, 즉 육신의 생사를요 너무 거기에 집착해서 보지 않고 자신을 잘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가면서 하느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본성을 알고 본성을 배양하면서 살아간다면, 본성을 안다는 건 견성이죠. 본성을 배양한다는 건 양성이죠. 이렇게 살아갈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자신의 참 생명을 온전히 확립하는 길이다. 맹자가 이런 얘기 할지 모르셨죠. 우리가 아는 맹자 그러면 아주 고리타분한 말만 하시는 양반 같지만 이분들은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이 우주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 원불교의 이론의 진리와 이 맹자가 말하는 이 본성, 그리고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주적 본성, 여기서 본성과 하느님을 구분하는 건요, 본성은 내 본성이라는 느낌으로 설명한 거고 하느님 그럴 때는 우주적인 입장에서, 우주적인 이론의 진리 그러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고, 내 마음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본바탕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성 그런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하나고, 이렇게 이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삶을 이 초연하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이 우주에서 당당히 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도의 선언입니다. 인간은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안에는요 사랑, 예절, 정의, 지혜의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긁어낼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깐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깐 프로그램이면 여러분이 지울 수 있는데 이건 선천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깔려 있는 겁니다. 원불교
그래서 말하면 이론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 여러분이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정보라 여러분이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요 여러분 안에서 항상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힘드신다는 건요 이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없다면 여러분 남 뒤통수 치고 살면 돼요. 그렇죠? 왜 못 치나요? 아, 그 사람이 나갔잖아요. 나도 뒤통수 맞으면 싫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양심을 긁어내고 싶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이 소시오패스들이 많은 거예요. 남 짓밟고 올라가는데 나도 같이 짓밟자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는지 봤더니 양심이 막더라. 이거 되게 철학적 발견인데 이분은 그냥 소주 한잔 하시면서 한탄한 얘기밖에 안 되지만 철학적 발견입니다. 철학자들은요 그런 데서 찾아내는 겁니다. 고온한 데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일상의 그 마음 씀에서 찾아내요. 내가 왜 이 마음을 먹고 있지?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지? 우주가 나한테 명령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런 명령을 내 양심의 명령을 뭐라고 불렀죠? 정언 명령이요. 정언이라는 건요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이렇게 조건 있는 명령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정해진 말 무조건 지켜라는 명령. 동양에서 이 정언 명령을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명령 명자 앞에 뭐가 붙을까요? 천명. 똑같은 소리예요. 공자님은 천명 그랬고 칸트는 정언 명령. 이거는 어길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칸트는 뭐라고 했나요? 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의지의 준칙이 내가 마음먹고 뭔가 실천하려고 한 내 마음의 원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즉 너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원할 짓을 하고 너가 피해자라면 싫을 짓은 하지 마라는 얘기죠. 보편적 입법 원리로 타당하지 않은 짓은 하지 마라. 말은 어려운데요. 결국 뭡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짓은 하지 말고 너가 당해도 좋은 짓을 해라. 같은 얘기를 하죠. 양심에 대해서요. 전 세계 철학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요. 웬만하면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예, 이 시대 최고의 철인들이 또 이게 따라야 할 진리이기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진리는 불변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보살이고 군자인 겁니다. 그분들의 빛으로 그 시대가 살아가는 거예요. 양심의 빛을 뿜어내는 군자와 보살이 없는 시대, 제일 캄캄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번듯한 빌딩에 뭐 물질명이 극치를 이뤄도 너희 나라에 보살 몇 명 있냐? 없다. 그러면 이건 문명이 후진 거예요. 보살이 넘쳐난다. 선진 문명입니다. 예. 이게 정신 어떤 문명의 시대고 정신 개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즉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정신 문명이 후지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통제할 수가 없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이 더 충천해지죠. 욕심은 더 위태로워지죠. 욕심을 경영할 건 양심밖에 없는데 양심이 개발되지 않는 문명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주겠습니까? 자, 이걸 막자고 이제 저희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개벽의 실체가 뭐냐? 정신개벽의 실체는 양심이고 이 양심이 구현되는 문명을 만들 때 물질문명도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욕망은 진정되게 돼 있다. 욕망이 없애는 게 아니고 욕망을 마음껏 추구해도 양심만 안 어기면 돼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길이고 맹자는 그 길을 생사도 둘러보지 않고 여절할지 길게 살지도 둘러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국 맹자도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맹자 머릿속엔 이게 있었어요. 이니에이지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이 양심의 싹들 이것만 잘 키우면 되지 않냐. 쉽죠.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인이 되는 방법 양심 예, 싹인 사단 확충론이라고 합니다. 사단인 원래 샘솟고 있다. 싹이 계속 난다. 내 안에서 길러주기만 하면 된다. 막지만 마라. 이렇게 그걸 정언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천명이라고 생각하고 우주가 나한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법신불이 나한테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주기만 하면 된다. 내 안에서 그게 명령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 오고 능력으로 옵니다. 뭔 얘기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이 사랑, 정의, 예절, 지혜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바뀌어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요. 측은해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측은해 하는 능력도 이미 왔단 얘기예요.
이 양심 자리에서요 우리 에고에게 측은해하는 능력까지 이미 부여됐다고요. 즉 우리 안에 양심은요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선을 온전히 알고 있고 선을 온전히 구현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에고가 양심에 가까이만 가면 함께 공명할 수가 있고 공명만 하면 에고의 능력이 아니라 이 양심의 능력으로 함께 측은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예절을 지키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참나와 그 진리와 함께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는 예, 불보살이 되고 군자와 선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양심의 싹은 매일 샘솟고 있고 자라고 있다.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어떤 유명한 벌거숭이 산이 있나 봐요. 그 산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저 산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밤마다 싹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와가지고 도끼로 계속 쳐내면서 이 산은 원래 나무가 못 자란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맞겠냐 이럽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란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맹자입니다. 양심이란 말을. 본심이란 말도 썼어요. 본심, 양심 그랬습니다. 본래 마음, 양심이란 뜻은요 좋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우주적인 순수한 마음.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그 이 양심의 어떤 싹들, 사단의 싹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자.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성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맹자가 얘기한 거고요. 양심 경영의 여섯 가지 원칙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니에이지를 이해하실 때 결국 하나 더 보태서 리니에이지 신, 성실함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성실함을 왜 맹자는 얘기 안 하냐. 맹자도 성실함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과 정의와 예절 지혜를 열심히 하면 그 안에 이미 성실함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또 얘기해보느냐. 덕목으로 치면 또 다른 덕목이라는 거예요. 성실성의 덕목에서 또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몰입의 측면은요. 이 유교에서도 강조하는 깨어있음입니다.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서 이 양심에 집중할 때 양심이 힘을 얻지 우리가 욕심에 집중해주면요 욕심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양심에 집중하는 것을 지금 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에 집중해서 늘 깨어있으면서 그리고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며 정의를 통해 남에게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예절을 통해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고 성실을 통해 항상 양심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한 번 이렇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자는 겁니다. 예. 이 덕목이 우리 안에서 갖춰지면요 그게 올바른 인간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맹자의 가르침이고요. 맹자께서 이르시길 마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예. 자, 내 안에 뭐가 있죠? 하늘이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나의 본성이 결국 뭐라고요? 하늘의 본성입니다. 내 안에 우주의 본성이 있고 우주의 진리가 갖춰져 있다는 건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밖을 향해 쓰는 것보다 내 안에 양심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나도 우주에 제대로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물은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은 동양에서는 특히나 마음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오행으로요. 내 마음 안에 양심도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같은 원리예요. 내 마음의 가장 극치를 발견하면 거기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원불교에서 우리 안에 이론의 진리가 있다고 보죠. 이론의 진리가 우주의 진리 아닙니까? 마음물은 다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요. 2300년 전에 당당히 외친 겁니다. 맹자가. 그래서 이 맹자께서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죠. 자신을 돌이켜보아 정성스러운 경지에 도달하라. 즐거움이 이보다 클 순 없다. 우리가 이 양심과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참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때의 즐거움이라는 건 이 법열이라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우주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극히 개체적인 존재에서 개체적인 존재는 뭐가 같이 동반된지 아세요? 불교에서 말하면 탐진치 또 무상고무하여 그렇게 무상하고 그렇게 괴롭고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무아. 왜 하나도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계획한 최고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나가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고 무아로서 우리 에고의 세계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무상고 무아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고독하고
늘 결핍돼 있습니다. 몸만 있으면 살겠는데라는 마음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늘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이 에고가 우리 안에 있는 우주적인 마음 양심과 함께 공명하게 된다면 양심이라는 태양에 가까이 간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양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춥고 배고프겠죠. 근데 태양 가까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인지 지구인지 모릅니다. 같이 뜨겁게 타오르느라고. 타오르는 존재가 되면요. 양심과 공명해집니다. 그러면 공명을 하게 되면요. 즐거워진다는 건 이거는 법열입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데서 오는 희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진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 보세요. 서. 지난 시간에 했죠. 서. 남을 나처럼 여겨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는 그 마음인 서를 힘써 행하라. 이거는요. 양심과 하나가 되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구함이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다. 여기서 사랑이란 건 어지린 자 인을 말합니다. 공자께서 그렇게 추구했던 인, 동이종 문명의 핵심 가치였던 인, 그 인을 실천하려면 다른 거 어려운 거 따지지 말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봐라 이겁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밥이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중생구제를 할 수 있나? 안 그렇습니다. 서라는 건요.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려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안 해주고 나라면 이걸 원하겠다 싶은 거 해주는 그 안에 이 인이 있는 거지 엄청 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도 탐진치입니다. 탐욕이에요. 센 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같은 거 해도. 센 거 하고 싶은데 안 되죠. 뜻대로. 그러면 분노가 따라옵니다. 애초에 왜 그렇게 된 거죠?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예, 탐진치를 극복하고 이 늘 정성스럽고 즉 늘 양심과 함께하고 늘 서 즉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게 진정으로 우주랑 합일된 인간의 모습이겠죠. 예, 이런 게 이제 맹자 철학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나옵니다. 맹자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정치가들이 맹자 때문에 당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왕을 만났는데 맹자니까 지레 겁먹고 맹자가 또 왕도 정치하라고 할 거잖아요. 양심 정치하라고 할까 봐 저는 양심 못합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요. 색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색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여자 안 좋아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여자 좋아하는 마음 잘 아시죠? 그럼 백성들도 얼마나 여자를 좋아할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말려듭니다. 그러면서 맹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민동락. 백성이랑 같이 즐기시면 양심입니다. 욕심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남하고 같이 즐기면 양심입니다. 남도 즐거워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양심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왕들이 늘 말리죠. 이런 분이라 맹자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진리를 정확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잘한 겁니다. 보세요. 오직 본심을 되찾아라. 이게 양심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은 사람의 마음이며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이제 맹자가 좀 색다르게 풀어줘요. 즉 사랑이라는 건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사랑이란 건 우리 양심 그 자체를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해 보면서 양심대로 실천하는 거는 정의라고 불러보는 겁니다. 지금 원불교 철학을 아신다면요 무시선 아시죠? 예. 어느 때고 닦는 그 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유지하고 일이 생기면 정의를 행하라. 그 일심이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이 항상 바탕이겠죠. 그리고 밖으로 표현될 때는 정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늘 남을 나로 여기는 그 한 마음 사랑이 늘 있어야 되고 밖으로 구현될 때는 늘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과 정의를 약간 다른 맛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건 같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이며 정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다. 즉 사랑은 사람이 살아야 할 집이고 돌아다니려면 정의의 길을 걸어 다녀야 된다. 이 뜻이랑 같습니다. 그 길을 버려두고 말미암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걷지 않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구하지 않으니 사랑의 마음을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지 않고 매사에 정의를 구하지 않으니 슬프도다. 사람들은 소유하던 닭과 개를 잊어버리면 찾으러 다니죠. 잠 안 자고 찾으러 다니죠. 식은땀 나죠. 찾을 때까지. 그런데 본심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지금 맹자 얘기 지금도 와닿으시죠. 요 얘기가 똑같으니까요.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잃어버린 본심 양심을 다시 찾는 것일 뿐이다. 다른 거 없다 이거.
학문 그러면 우리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죠. 양심의 학문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잃어버린 양심,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 양심을 다시 복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 사막 얘기하죠. 계정에. 결국이요. 우리가 지혜를 많이 습득하고 열심히 실천을 잘하고 늘 명상에 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이게 결국 뭐 하자는 거냐. 이론의 진리를 복원하자는 거다. 이게 빠지면요. 힘든 싸움이 됩니다. 자기가 지혜를 막 모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원래 알고 있던 걸 나도 좀 같이 알자는 겁니다. 양심은요. 불교에서도 그러죠. 양심은 원래 계정에가 갖춰져 있어요. 원래 청정하고요. 원래 고요하고 원래 지혜로워요. 선악 판단 다 해요. 문제는 누굽니까? 에고가 문제입니다. 에고가 이 공감할 때만 에고는 양심과 공감할 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에고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억지로 지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양심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건 진리로 알고 찜찜하다고 하는 건 진리가 아닌 줄 에고도 같이 이해해 주면서 지혜가 늘고 에고가 양심에 집중하면서 명상이 이루어지고 양심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이 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계정의 사막을 다 닦아도 양심 복원하자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나깨나 그냥 양심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 없을 때는 양심과 하나 돼서 양심 안에서 이 공명하는 게 좋지만 움직일 때는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정의는 구현하고 불의는 바로잡는 게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사단의 싹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자.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성스러운 일이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이며 정의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다. 일 없을 때는 양심과 하나 돼서 양심 안에서 공명하는 게 좋지만 움직일 때는요 양심이 하자는 대로 정의는 구현하고 불의는 바로잡는 게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구하면 얻으리라.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그런 게 있다. 뭔지 짐작하시죠? 그런 물건이 있다. 이러한 구함은 얻는 데 도움이 되니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십니까? 구하기만 하면 100%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여러분 거니까. 원래 여러분 거 아니고는 이 말 못합니다. 구하면 얻으리라 이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얻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물건입니다. 내가 얻고자 의도하면 무조건 얻을 수 있대요. 원래 여러분 거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참날 자리를 말합니다. 구하는 것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말씀 이거 성경에나 나올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성경 나중에 또 해드릴 텐데 미리 읽어볼게요. 구하면 얻으리라. 누가복음 이제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아버지에게 청해라. 예수님한테 아버지는요. 지금 이 불교에서 말하면 법신불자리입니다. 나의 뿌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고 입장에서는 여기가 뿌리 아닌가요? 예. 시공을 초월한 이 자리는 뿌리고 시공 안에 있는 에고는 이 자리의 아바타예요. 자녀이고 분신이에요. 이 분신을 잘 경영하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왜냐? 양심은 원래 잘 살아요. 이해되시죠? 분신을 잘 경영하는 게 우리 개체적 자, 무상하고 허무하고 고독한 이 에고를 잘 경영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명상의 힘과 그리고 실천력을 얻게 하는 게 공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안에 그 아버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세요. 청하여라 얻으리라.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대들에게 열릴 것이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까요? 양심을 추구하면 100% 얻을 수 있으니까요. 원래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니면요. 청하여라 아버지가 합당하면 주실 것이다 해야 맞죠? 지금 아무거나 준다고 장담하시면 안 되죠.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다. 그대들에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는가? 달걀 달라는데 전갈 주겠는가? 여기까지 주로 읽고 맙니다. 그 뒷구절 안 읽으시면 이게 오해가 되게 심해져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이제 밤마다 빌 겁니다. 딱 10억만 달라고. 더 괜찮다고.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대들이 악해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줄지 알지 않느냐? 이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잘 주시겠느냐? 뭘 청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기독교의 성령이라는 건 성스러운 영이라는 건 우리 양심을 말합니다. 양심 청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뒷구절 빼버리고 앞에만 읽으면 아주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더 돈 많이 번 사람이 신앙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은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이죠.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는 사람. 그게 아니죠. 이 성령의 축복이라는 건요. 성령의 축복을 받으면요. 물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집니다.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그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하면 왜 아버지가 안 해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보면은 이 성경 구절도 달리 보이실 겁니다. 이게 신기하게 아무튼 맹자의 가르침과 같죠. 다각도로 공부하면서요. 진리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맛을 같이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제가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지금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본성으로 삼는 이니에지라는 것은 자 지금 맹자는요. 아까 양심의 최선을 다하면 본성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본성이 뭔지까지 다 얘기해 주죠. 이니에지가 본성이다. 우리 안에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하는 명령어가 입력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요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니지가 우리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색으로. 자, 첫 번째, 얼굴에서 훤하게 나타나요. 얼굴이 좀 이 이니지 안 맞는 얼굴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남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저 지하철 한번 제가 타면요. 늘 느껴요. 이니지 없는 얼굴이 있어요. 피합니다. 분명히요. 분명히 누군가를 붙잡고 시비를 걸어요. 배려 없음, 무례함, 염치 없음, 개념 없음. 우린 이 네 가지로 상대방을 비판하죠. 이니지 잘 쓰고 계세요. 사실은. 먼저는 안 하세요. 그런데 남을 비판할 땐 되게 잘 쓰세요. 절대 먼저 안 합니다.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고 있는. 먼저 해야 되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해야 되는데 절대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 지적만 합니다. 이해되시죠? 군자는요. 남이 알아주건 말건 그냥 지가 좋아서 하는 사람. 지가 좋아서 막 하는 사람이 보살이 되고 군자가 되죠. 남이 하는 거 봐서 하겠다는 사람이 보살 될 수는 없죠. 군자가 될 수는 없죠. 이 인위지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항상 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는요. 정보가 들어있어요. 보세요. 어떤 일을 하나 결정하려고 하실 때 지금 자녀랑 신랑이를 버리고 있어요. 자녀한테 한마디 따끔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막 하시면 안 돼요. 인, 자녀의 입장 대보셨나요? 진심으로. 우리는 꼭 남의 입장을 자기가 잘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통 내 문제는 안 삼아요. 남이 배려 없다는 거는 지적 그렇게 잘해도 내 문제는 별로 안 봅니다. 그래서 되게 나는 지를 위해서 해줬는데 왜 자녀가 나를 못 알아준다 하는데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오늘 자녀의 마음을 진짜로 헤아렸는가?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두려워하는 게 뭔지 헤아렸는가라고 물어보시면요. 자명하다는 느낌 안 드실걸요? 찜찜이 떠오를걸요?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 인, 그 다음에 의여. 나는 자녀한테 피해를 준 게 없는가? 부당한 피해를 준 건 없는가? 양심에 부끄러운 짓 안 했는가? 물어보시면요. 뭔가 울림이 있습니다. 있다면. 없다면 자명한 느낌이 들고요. 양심에서 오케이 해준 겁니다. 양심에서 찜찜 신호를 보내면요. 찜찜해요. 그 부분이 불편해요. 예절. 자녀에게 내가 자녀라면 무례하다고 볼 만한 내가 언행을 하진 않았는가? 물어보시면요.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내가 내린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는데 활용한 정보, 근거한 정보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진리인가 물어보시면요 찜찜할 수 있어요. 인터넷 보시다가 그냥 삘 받아가지고 막 자녀한테 몰아세웠을 수도 있다고요. 나중에 되게 부끄럽고 찾아보니까 그냥 낭설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확인해보지 않은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했다는 게요 이게 비양심적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지금 정보화사에서 확인 못 해보고 막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찜찜함을 덜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건요. 양심을 자꾸 저버리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 정보 믿고 분명히 또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 뭔가 뭐 거기에 맞는 언행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나로 인해 지금 피해가 발생했죠. 그럼 나도 가해자가 되고 그쪽은 피해자가 됐죠. 이게 자해해타입니다. 보살도의 정반대에 있는 이 소인배의 길이 있어요. 자해해타의 길.
보살이 양심 노트 쓸 때 이 소인배들은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요즘엔 욕심 노트를 씁니다. 오늘 하루 양심 때문에 혹시 취해야 할 이익을 못 취한 게 있는가 이런 거 분석합니다. 열심히 쓰면서 그 길로 향해가는 존재가 소시오패스가 돼요. 보살은 소시오패스 잡는 건 보살입니다. 이해되시죠? 욕심꾼은 욕심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보살은요, 양심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일반인은 소시오패스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일반인은요, 어설픈 양심이라 그건 아니지 않나요 하다가 너 잘해줄게 하면 또 넘어갑니다. 지금 욕심이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쉽게 넘어가요. 소시오패스들 밥이에요. 욕심꾼들은 어설픈 양심꾼도 밥이에요. 합당한 욕심을 제시해주면 금방 흔들리거든요. 보살은 안 흔들리거든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힘들다 그럼 보살이 많이 없구나 아시면 돼요. 지금 백신이 없어요. 저쪽을 잡아야 되는데 바이러스는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 그걸 잡을 힘이 부족하구나. 맹자의 이 말이 나옵니다. 소인 잡는 건 군자다, 불 끄는 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자가, 아니 맹자가요. 그런데 맹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드냐. 저산에 불이 났는데 한 잔의 물로는 못 끈다. 쪽수가 밀려서 안 된다. 이 군자가 쪽수가 밀리면 불 못 끈다. 물이 불을 끄는 건 원리인데 한 잔의 물로 저 산의 불을 못 끈다. 그럼 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내가 보살이 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남한테 미루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보살도를 걷고 군자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시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특히나 지금 군주시대가 아니죠. 민주시대죠. 백성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국민이 대통령도 뽑는 시대예요. 그런데 국민의 안목이 욕심에 빠져 있으면요, 그럼 리더를 옳게 뽑을 수가 없죠. 집값 올려준다는 분이 제일 막 빛나 보이고 자명해 보이죠. 유태로운 욕심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요. 공정한 양심으로 보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 삶과. 그래서 지금 이니에지가 저 마음 안에 뿌리를 두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맹자가 눈을 보면 사람을 다 알 수 있다, 어찌 숨기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눈에서 벌써 이 이니에지가 보여야 돼요. 배려가, 사랑이, 정의가, 예절이, 지혜로움이 보여야 돼요. 얼굴에, 그리고 눈빛 포함해서 얼굴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에서도 드러난대요. 사단 없으면요, 등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지에서, 팔다리에서 지금 사단 없음이 펼쳐진다. 사단이 있다면 반대로 팔다리에서 이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죠. 양심은요, 이게 내가 마음을 조금만 잘못 쓰고 이 언행을요, 배려 없게, 무례하게, 개념 없게 쓰면요, 염치 없게 쓰면요, 상대방이 바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이거 숨길 생각 하지 마시라. 이게 공부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들통나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거 제 얘기 듣기 전에도 이미 상대방을 파악할 때 저 이니지로 파악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처음 만난 사람 뭘 봅니까? 예, 다 보죠. 다 봐요. 그래서 이니지는 우리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고 밖으로 터져나오게 돼 있다. 숨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양심에 최선을 다하는 게 보살이지 나 잘한다, 뭐 좀 한다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양심의 싹, 예,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는 모두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못 견디는 마음이 있대요. 못 참는데요. 인간이면. 즉 인간이면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마음이 있대요. 양심의 싹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측은지심입니다. 양심이 다 그렇게 해당되는데요. 맹자는 특히나 측은지심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보면 참으실 수 있나요? 세월호가 빠졌다. 이 얘기 듣고 잠이 좀 안 오시죠? 내가 좀 누르고 싶은데, 나 좀 편히 자고 싶은데 이게 나오는 걸 못 막아요. 측은지심이 터져나오는 걸 못 막아요. 그거를 지금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선왕이라는 건 요순 같은 성인 군주를 말합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고요. 성인 군주. 양심적인 리더들은 항상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남에게 참을 수 없는 정책을 편 것이다. 정사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세종대왕이요. 폐륜 사건이 일어나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왕이 깜짝 놀랐죠. 이게 또 측은지심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해가지고 상강행실도 같은 걸 편찬해서 돌렸죠. 그게요, 지금 같으면 대단한 작업입니다. 만화예요. 사파에 글이 살짝 있는 거예요.
국민들 이해하기 쉬우라고요. 만화까지 그려서 그때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문제는 뭐냐면 글자가 한자예요. 결국 양반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 밑에 백성들한테까지 안 퍼져요.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써서 농사를 도우려고 책을 냈더니 결국 또 글자 보는 사람들만 보지 백성들은 그 한자 아는 사람한테 건너들어야 돼요. 이게 또 답답한 거예요. 또 이제 심각한 게 법률을 해서 문제예요. 법률을 집행하는데 백성들이 법을 몰라요. 사기를 칩니다. 글자 아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한글을 만들 결심을 합니다. 글자를 만들어야겠다. 전형적인 이 예 아닙니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정치를 편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의 이런 좋은 사례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애매하거든요. 중국 어디 고대에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우리 가까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이 원리를 모르고는 안 나올 겁니다.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남에게 참을 수 없는 정치를 행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굴려볼 수 있을 것이다. 뭔 말일까요? 물건을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파악이 되죠. 아주 쉽게 우리가 천하를 다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모두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까닭은 이제 사람이 내가 하나의 예를 들어주마 이거죠. 측은지심이 있다는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문득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 봐요. 처음 본 아이라 하더라도 깜짝 놀라시겠죠. 그때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며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텐데 그 아이 부모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이겁니다. 아니면 비난당할까 봐 아니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데 안색 하나 안 변하대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까? 본능적으로 놀리신 거죠. 나 같아서 내 새끼 같고 나 같아서. 자 이게요 인간한테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논리대로 수호지심을 얘기해보면 도둑들도 마스크 쓰고 싶어하죠. 야 이 도둑놈아 되게 싫어합니다. 야 이 도둑놈아 네가 사람이냐? 와, 뭐 내가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이러지. 이게 그거 흔쾌하게 못 받아들입니다. 신기하죠.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측은지심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잘못된 것을 저질렀을 때 부끄럽거나 잘못된 걸 봤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즉 내일이 아니더라도요 누군가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여러분 잠이 안 오세요. 영화를 보는데요 주인공이 신나게 당하다가 이제 악당이 당할 차례인데 딱 거기서 영화가 끊겼다고 하면 뭔가 억울하시겠죠. 도가니 같은 영화 보시면 억울하죠. 정당한 처벌을 안 받는 것만 봐도 인간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누르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멘토링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것도 당신 마음이요 화난 것도 당신 마음이니 내려놓으세요. 자, 이 말에 뭔가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에고가 욕심으로 억울해하는 건요 방금처럼 내려놓으면 끝납니다. 양심이 억울하다고 외치는 건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로잡으라는 우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명한 분노는요 반드시 바로잡을 때 이 사회가 바르게 되고 양심이 충족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가르침에 무시선에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내려놓고 일심을 유지하고 양심과 하나 돼 있다가 일이 생기면 불의를 배격하고 양심을 정의를 구현하라고 하잖아요. 정의를 버리시면요 여러분 정의라는 건 결국 이 분노에서 시작됩니다. 자명한 분노요. 공정한 분노심이요 여러분의 정의감이에요. 잘못된 걸 보고 분발한다는 것도 일종의 분노입니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싶으시죠. 지금은 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가 정의감입니다. 이건 아니지. 재밌는 건요 인간은 이런 걸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18개월 된 아이들은요 부모가 곤란한 지경에 당하면 그냥 와서 도와줘요. 측은지심 때문에. 그리고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 괴롭히는 친구에 대해서 강렬한 분노를 느낍니다. 아이들이 본능으로. 그리고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맞다 틀렸다 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막 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안 울죠. 이렇게 눕혀놓으면 울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라고 부모한테 항변하는 거죠.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죠. 맞다 틀렸다를요 본능적으로 판단해요. 예. 사양지심은요 18개월 정도 되면요 어른 눈치를 엄청 봅니다. 아이가
부모 안색을 살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명예를 얻고 싶어서도 아니고 돈을 받고 싶어서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인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지금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맹자의 이 말이 지금 거짓이 아니라는 건요. 지금 현재 그런 육아의 어떤 어떤 실험에서도 다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믿으셔도 좋고요. 이 원리대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결국 보세요. 측은지심은 인이라는 우리 본성의 싹이고, 그렇죠. 수호지심은 정이라는 우리 본성의 싹이고 밖으로 삐져나온 싹이죠. 예, 사양지심은 예절이라는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싹이고. 시비지심이라는 건 우리가 선악을 따지고 있고 맞다 틀렸다를 따지고 있는 것은 지혜의 본성의 싹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우리 양심이 이렇게 생겼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이 네 가지 싹이 있는 것은요 팔다리 사지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낳으면 팔다리 사지 온전한가부터 보시는데 처음엔 그래야 되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뭘 봐야 되나요? 사단을 갖고 있나 보셔야 돼요. 싸가지가 있나 보셔야 돼요. 싸가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자해했다. 싸가지 있으면 밖에 나가서 자리 있다. 아주 결이 달라집니다. 예. 카르마가 달라져요. 이거 이 부분 아주 주목해서 보시고 영성지능을 개발해 주셔야 돼요. 인성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 싹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우리 임금은 뭐대? 이 사람은 임금을 해치는 자다. 이 얘기는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리더,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도 먼저 포기하지 말고 양심을 발현할 수 있게 도와줘보고 하다하다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서로 양심을 권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길이다. 대저,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저 나에게 사단의 이 싹이 샘솟고 있죠? 매 순간. 이거를 넓히고 채워줄 줄만 알면 나에게 있는 이 사단을요 넓히고 채워준다가 한자로 확충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고 자라고 있는 걸 확충만 해주면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니 뭔 말이냐면요. 불이 처음 불탈 때 작죠 불씨는 샘도 처음 이 바다의 근원도 파고 들어가 보면 저 위에선 졸졸졸 흐르는 샘물일 겁니다. 사단이 힘이 약해 보여도요. 양심은 미약하다고 했죠. 서경에서. 그래도요. 확충만 해주면요 바다도 될 수 있고 강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씨도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이를 채울 수만 있다면 큰 불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걸 뭐로 표현했냐면요 사해를 보존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천하를 장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국경의 동쪽 끝, 서쪽 끝, 북쪽 끝, 남쪽 끝 그 바다들 안에 있는 천하를 보존한다는 얘기예요. 즉 천자도 될 수 있고 마지막 이 말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를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부모도 못 모신다. 부모 모시려면 엄청 양심 지능이 높아야 돼요. 사실. 영성 지능 높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법으로 너만 성공하면 된다. 친구들은 대학 가면 다 생긴다. 뭐 집 밟아라. 너만 올라가라. 이렇게 만약에 키우면 그 아이는요. 자란 뒤에 어떻게 자란지 아십니까? 욕심 노트를 쓰면서 자라요. 나한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불리할 때가 와요. 어떻게 될까요? 과감히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부모님들이 유산 다 안 물려주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자고 합니다. 가서 못 돌아오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지. 맹자가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어요. 사단 만약에 중시하지 않으면 부모도 못 모신다. 근데 사단만 잘 개발하면 천하도 경영할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이해하고 국민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국민한테 예절 바르고 사리 판단 정확히 해가면서 정책을 펴면 천하 경영이 어렵겠습니까? 예, 맹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맹자의 왕도 정치의 핵심은요 양심 바른 리더를 길러내자는 거고 나부터 양심 바른 리더가 되자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그런 진리가 다 나온다. 이게 지금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예, 맹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